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끼워 넣는 거를 제가 보통 추천해 드리죠. 일단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형주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매우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서 소개해 준 전략 같은 거 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략 네. 그런 부분에서 다뤄볼 텐데 한국형 올웨더 전략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늘 돈 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은 덜 잃느냐 손실을 최소화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주식에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두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켓 타이밍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 초보가 하기가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자산을 배분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아, 아무것도 안 한 게 오히려 더 어렵나? 어쨌든, 이제. 그럴 수도 그게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뭐를 해야지 자산을 냅두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식, 채권, 실물자산, 달러, 요거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자산이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 금을 제가 책에선 넣었는데, 그게 뭐 원유가 될 수도 있고, 원자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역사상 요 네 개 자산이 전부 다 나락으로 간 사례는 아직은 없어요.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락으로 갔는데 네. 근데 이제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원자재가 상당히 잘 버텨줬고요. 그리고 상하반기에 지금 달러가 매우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지고 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네 개가 다 같이 박살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네 개를 다 사놓는 겁니다. 물론 네 개가 다 동반 상승하는 경우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일단 그 동반 하락을 막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해칭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은 35% 주식, 50% 채권, 15% 실물 자산으로 하되 주식과 채권은 한국, 미국 반반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한국형 올웨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 한국 주식 사고 네. 채권 같은 경우에 미국 채권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그 한국 주식도 한국 주식 절반, 미국 주식 절반, 채권도 한국 주식 한국 채권 절반, 미국 채권 절반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야지 이제 원화와 달러의 투자 균형도 좀 맞춰지고 그리고 예, 그 한국 미국 그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약간 개별 종목보다는 좀 지수 관련 ETF로 사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더 용이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채권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ETF 사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뭐 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물론 금은 뭐 KLX 금 거래소 가가지고 직접 뭐 사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ETF를 사도 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펀드 투자를 해서 그 종목들을 끼워 넣는 거를 제가 보통 추천해 드리죠. 아. 개별주를 이제 퀀트 베이스로 이제 골라가지고. 그렇죠. 왜냐면은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손실은 크지 않아요. 그게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이제 안 좋았을 때 한 10% 미만으로 깨졌거든요. 그거는 좋은데? 근데, 그, 이제, 연봉리 수익도 뭐 8%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두 자릿수로 높이기 위해서 그 주식 비중은 퀀트로 돌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국형 올웨더 전략이 결과적으로 MDD 즉 약간 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고 네. 기대 수익률은 8% 정도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 네. 한국형 올웨더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퇴직금 계좌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기서는 그 선물이라고 들어가는 이제 그 ETF들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미국 채권 뭐 선물 ETF 그런 ETF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걸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금 선물 ETF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금 선물 ETF는 금 현물 ETF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 ETF도 나왔어요. 네. 최근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을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살 수가 없는데 이게 또 한국 주식이 40% 그리고 미국 채권이 60% 투자하는 그런 ETF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계속해서 이제 약간 뭐 월급 받을 때마다 남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뭐 장기적으로 연봉이 한 8% 9%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한국형 올웨더라는 거는 이제 퇴직연금에서 ETF로 직접 굴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퇴직연금, 그러니까 DC를 말하는 거 있죠. 네네. 그 DC를 그냥 금융회사한테 맡기고 그냥 본인이 케어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DC 펀드나 뭐 이런 그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그게 기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책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좋았을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계산한 게 2, 3년 전이거든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로나 붐 전인가? 뭐 그때쯤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최근 5년, 10년 수익률이 그런 거 봤는데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 예금금리 정도 나왔나요, 그러면? 아니요, 0% 나왔어요. 아, 네, 근데 수수료는 또 한 1%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아, 그래요? 예금 정도 수익을 내고 그 아. 돈을 전부 다 스스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와. 야, 네,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DC는 본인이 ETF로 직접 굴려야 됩니다. 절대로 딴 놈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네. 네. 아, 그렇게 충격적인 수익률을 충격적이죠. 가져다 주는군요. 네. 근데 지금 왠지 그 수익이 나아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네. 뭐 그 사실 아무리 네. 잘했다 그랬다 하더라도 플러스를 내기 힘들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걔네들 네. 솔직히 잘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꼭 이렇게 작가님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네. 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팁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서서도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형 ETF로 투자를 하면 되느냐 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초과 수익을 원한다. 아까 네. 이제 8%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두 자릿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으로 시장을 이기는 그런 펀드 네. 전략도 활용할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형주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대형주의 수익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네,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투자했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미국 주식 같은 네. 경우에는 빅테크라든지 네? 막 그런 거 막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구글, 뭐 아마존 그런 기업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소형주들이 잘 가나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그 시가총액 하위 10%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아요. 아.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조금 꽤 작은 기업들도 거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어느 정도 태우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슬리피지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제가 그거를 미국에서는 안 해봐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초소형주를 사는데 슬리피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거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에는 미국 소형주 전략을 추천하지는 않았고요. 아. 이제 거기서는 그냥 미국에서도 소형주가 수익은 높은데 나도 안 해본 걸 내가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썼고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할 수 없이 그래서 대형주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는 했어요. 아. 네. 근데 미국에서는 대형주에서 퀀트 전략이 통하는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 거의 없어요. 네. 신기하네요. 그렇다면은 보니까 책에서 네. 가치주 전략, 성장주 전략 이렇게 약간 좀 섹터별로 나눠서 스타일별로 네. 나눠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가치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퀀트를 적용을 했을 때 그 종목을 걸러내는 그 필터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PR이든지 PBR이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예. 어떤 지표를 활용한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에서는 요 네 개 지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PSR와 PGPR, POR 그리고 POR을 썼는데 그 이 네 개 지표가 황금 지표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제가 요 네 개 지표를 쓴 이유는 그냥 손익계산서만 딱 보면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네 개 지표를 쓴 겁니다. 아. 요 PSR라는 게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그렇죠. 그 매출액 밑에는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요 PGPR가 시가총액을 매출 총이익으로 나눈 지표이고 거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요 POR가 바로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아. 그리고 뭐 POR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하나만 딱 보고서도 그 네 개 지표를 다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네 개 지표를 넣은 거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뭐 PBR이나 뭐 이런 지표들도 꽤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서 유효한 지표들은 뭐 PBR도 있고요. PCR도 괜찮고 뭐 여기 그 뭐야 PFCR 이런 것도 괜찮고요. PRR도 쓸만합니다. 뭐 배당 수익률, 주주 수익률 이런 것도 다 괜찮은 지표들이고요. 네. 그 사실 한국에서는 저평가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근데 그 저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거, 뭐 저퍼, 저 PBR, 저 PSR 이런 기업들에 그냥 무식하게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매우 매우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한때 네. 그 한 2011년 이후부터 네. 한 2016년까지, 네. 2015년까지 그때 약간 전반적으로 뭔가 매크로에서도 딱히 이슈가 없었고 네.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그런 상황에서 좀 개별주 장세가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때 맞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좀 뭐 2017년도 와가지고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중심으로 쫙 오르고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분쟁 발생하면서 다 날아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코로나 이슈 터지면서 또 막
언택트 주식들 엄청 오르고 또 지금에 와서 다시 하락장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수익을 냈나요? 네, 그렇죠. 그거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017년이 대부분 퀀트 전략들이 안 먹힌 고해였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해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쭉 가고 있어요, 여기. 특히 이제 그런 애들은 주춤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2020년에 이제 4배 5배 오른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소형 가치 중에서 보이지 않게. 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도 지수를 또 아웃퍼폼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이제 매우 안 좋은 장에도 얘네들이 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하나 보죠 뭐 그냥 네, 그러면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책이 나오는 전략이 원래 여기 그 PSR, PGPR, 포어, 퍼 나온 거니까 이걸로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제 그 전에 제가 소형주 필터를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소형주 필터 넣기 그 전에 일단 이런 것들 적자 기업, 중국 기업, 관리 종목 이딴 애들 일단 다 빼버리고요. 얘네들은 정말 투자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육대 사회학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네. 사회학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형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시가총액 하위 그 이제 하위 20%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 팩터들이 우수한 기업들로 이제 백테스트를 네. 돌려보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분기 리밸런싱이라고 하고, 네. 그럼 이제 이런 지표들이 우수한 기업들 20개에 투자를 하고 분기 한번 리밸런싱을 20년 동안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네. 보면 이제 보통 한 30초 후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제가 만들진 않았고요. 다른 분이 만드셨죠. 네. 저는 이거를 여기에 투자를 했고,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네.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약간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안 내고요. 지금 카톡 아이디만 있으면 다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조만간 유료화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다 데이터 비용, 서버 비용, 뭐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이제 무한대로 공짜로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후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연 25만원? 그 정도 받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리 39%. 일단 이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최근 5년 동안에 또 복리 23%. 그리고 이제 그 커스피가 0.24%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최근 3년에는 복리 37%, 커스피는 6.7% 이렇게 나오고. 최근 1년이 대박이네요. 최근 1년에 거의. 아, 최근 1년이요? 최근 1년 어떻게 됐지? 잠깐만. 최근 1년이 여기. 마이너스 3.5%네요. 와,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제가 데이트를 어떻게 잡아요? 아, 8월 1일까지? 아, 그러면 제가 네. 9월 말까지 잡아볼게요, 그러면. 네. 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크게 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코스피도 같은 게 많이 빠졌으니까. 아, 하긴 그렇죠. 왜냐면 네. 8월까지만 해도 이제 그쵸. 마이너스 2.3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2017년 이때가 보면은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날아가고 맞아요. 이 전략들이 망해버린 그 해거든요. 와, 그때는 마이너스 났네. 심지어 마이너스 났어요. 이때는 소외감이 굉장히 컸겠죠. 아씨 지수는 20% 올랐는데 나 뭐야 이렇게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근데 18년부터 다시 화려하게 돌아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17 근데 얘는 플러스 12 그리고 지수가 2019년에 플러스 7 플러스 41 와. 그 2020년에도 이렇게 됐고 21년에도 수익이 잘 나왔고요. 야. 22년에도 뭐 잘 버티고 있네요. 보면 이렇게. 네. 이거 그냥 그렇죠. 종목 골라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아, 근데 물론, 이거 보시면은, 반토막 난 게 두 번 있어요. 최근 20년 동안 이렇게. 그리고, 이제 20% 이상 손실 난 구간도, 그, 총 10번이 있네요. 20년 동안에. 네. 2년에 한 번은 20% 이상 얼어 터졌다라는 건데, 이거를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구간 걸리면은, 욕하고 그만둡니다, 보통.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우연히 2010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5개월 만에 23% 털려요. 그럼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쯤 이제 XX 욕하면서 그만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커션을 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 퀀트 전략을 얹히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 비중만. 네. 그냥 이걸로 풀로 가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으면은 내 원금이 867배가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이제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거를 당신이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가치주 전략은 그러한데 성장주 전략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일단 여기 날짜를 다 한번 바꿔놓을게요 네. 일단 9월 30일을 바꿔놓고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요 네.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주 전략을 보면은 이런 애들은 다 필요 없고 저 밑에 이제 그 보면은 뭐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매출액 이런 애들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꽤 괜찮거든요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그 지표랑 비슷한 거네요 그 팩터도 똑같은 거 맞아요. 똑같은 팩터들인데 그 똑같은 팩터들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얘 자체의 성장률을 보는 거 그거 차이예요 사실 네. 그거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설명하기 좋으니까 제가 요 8개 팩터를 책에다가 넣은 겁니다 네. 그리고 가서 다시 뭐 성장 전략으로 한번 돌려보죠 해서 돌려보면은 얘도 제가 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일단 뭐 생각하기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데 성장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MDD가 더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금 전에 MDD가 얼마였죠? 이게 그 보면은 가치주도 근데 MDD가 58% 나왔거든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저 PBR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큰 착각이고요. 그렇죠. 하락장이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싼 애가 더 싸지게 되는 거고요. 그 성장주를 보면은 성장주는 어디 갔어? 아, 여기다. 네, 아래. 그 성장주는 수익이 더 높네. 일단 수익이 더 높은 거 고무적이고요, 일단. MDD 52%. 얘가 오히려 좀 나은데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나은데요. 네. 그리고 최근 5년에도 뭐 잘 나가고 있네요, 보니까. 최근 5년, 3년. 네, 잘 나가고 있고. 올해는 좀 더 빠지긴 했네요, 가치주보다 확실히. 그쵸. 그래서, 근데 올해도 마이너스 1%로 유지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마이너스 12%인데, 근데 여기에는 좀 9월 수익이 들어가 있고, 좀 전에 없었죠, 제가. 그렇구나. 8, 9월 수익이 없었죠. 네.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그 확실히 장보라는 낫네요. 마이너스 12 대 마이너스 25니까. 좀 낫긴 낫네요, 그래도. 네. YTD, 그러니까 올해만 보면은 마이너스 1 대 마이너스 21.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아, 올해 이렇게 보니까 소형주들의 수익률이 괜찮았구나. 괜찮았어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물론 얘도 보시면은 당연히 20년에 10번 정도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0% 깨지는 구간들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보면 이게 한 달에 막 28%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2008년 10월 금융위기, 뭐 코로나 마이너스 17% 뭐 이런 거. 올해 6월에도 마이너스 17% 손실이 났네요, 보면. 이렇게. 네. 당연히 이렇게 뭐 이게 맨날 그 해피하고 이런 전략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다 고통이 있어요, 이게. 고통을 딱 견뎠다고 하면은 그래도 원금이 20년 만에 2400배네. 그러니까 1억이 2400억이 되었다. 나 빼시네요. 하나하네요. 물론 소형주 투자니까 실제로 1억이 2400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면 언젠가 투자를 못하니까요.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네. 근데 뭐 그거는 100억 넘어간 후에 고민하면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크게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긴 한데. 네. 가치와 성장을 결합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궁금하거든요.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팩터가 선정할 때 성장 친구들은 밑에 있으니까 조금 전에 그 가치 친구들을 같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 8개 팩터들이 가장 우수한 20개 종목을 찾아서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20년 동안 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것도 한번 돌려보면은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두 개의 중간 정도 있을 겁니다. 가치 쪽이 39였고 이제 성장이 46 정도였으니까 중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얘도 46 나오네. 네, 오케이. 오케이. MDD는 56. 얘가 좀 살짝, 성장주로 살짝 떨어졌네요. 그리고 나머지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최근 뭐 1년, 3년, 5년, 10년 수익 이렇게 나오고요. 최근 3년, 5년에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네요. 지수는 또 죽수고 있는데. 네. 얘도 근데 2017년에는 손실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17년이 뭐가 콘트 전략이 안 통하는 그 마법의 해였어요. 그러니까 저때 들고 있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네요. 지수는 막 20몇 퍼센트. 엄청 짜증나죠. 마이너스 10% 나면. 하필 이때 제가 첫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지? 나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나 때문은 아니죠, 다행히. 네. 그리고 2003년에도 그럴 때가, 근데 2003년은 큰 차이가 없었네. 29대 23이니까, 이거는. 차이가 별로 없었고. 네. 근데 2018년 후부터는 이제 보시다시피 지수는 이 모양인데 전략은 그래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야, 상당히 높았네요. 그렇죠. 네. 와, 2022년에도 수익이 났네요. 그러니까, 놀랍네요. 잘못된 거 아니야? 놀랍네. 아니, 어떻게 2022년에 플러스지? 네, 맞는 거 아니에요. YTD 나오고 있고, 네. 최근 1년도 마이너스 1%. 나쁘지 않네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네. 신기하네요. 네? 뭐가?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네, 코스피보다. 그런가? 그러니까 이 벤치마크가 지금 이제 코스피고요. 네. 스트라테지는 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형주들은 아무래도 코스닥에 좀 많이 편입이 되죠. 그죠.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포트폴리오들이 코스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골라낸 건데. 그렇죠. 이게 신기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소형주 중에는 실제로 개떡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떡 기업들을 이제 적자 기업과 관리 종목만 빼도 상당히 많이 걸러집니다. 아니 거래소가 관리 종목 너 이거 투자하지 마,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 안 좋아라고 이제 경고하는 거잖아요. 거기 왜 투자냐고 저건데. 그리고 기업은 흑자를 내는 거, 돈을 버는 것이 도리인데 그 도리를 못 지키는 기업은 이제 상도덕이 안 맞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걔네들만 빼도 수익이 확 올라가요.